타이탄 XP가 왔어요. 일단 가봅시다. 이게 겉박스. 이게 이제 배송 대행지에 대주는 겉박스 포장입니다. 겉박스 포장이고, 이 박스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직접 주문을 하면 이렇게 포장을 오는 거예요. 이 박스가 재고가 안 되고 이 박스 채로 추가로 이제 포장을 해놓은 거라서 타이탄 XP 컬렉터스 에디션이라고 적혀있죠. 박스에 이미 검수한다고 깠네요. 이걸 먼저 까고 그러면 타이탄 XP 스타워즈 제다이 에디션. 제다이로 샀습니다. 초록색으로. 빨간색이 더 간지나는데 초록색으로 샀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080Ti 칼로 봉인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봉인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칼을 살짝 넣어서 크릴박스 포장. 아크릴. 통짜 아크릴이에요. 통짜 아크릴. 이 아크릴 깨져왔다. 디자인인데 왜 베이더 노래 아크릴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루편 키우. 그래픽 카드가 낡은 것 같죠? 막 보면 좀 낡은 것 같죠? 일부러 이렇게 텍스처를 만든 것 같아요. 일부러 텍스처를 그렇게 만들었네. 낡은 건줄. 여기 마개도 다 돼있어요. 8핀 4핀에 마개가 다 돼있어. 여기 사이에 제다이 로고 들어가있어. 펜 사이에. 여기 좀 돌아가는 펜 사이에. 일단 이걸 한번 껴봅시다. 윙. 이제 이걸 벗겨야 합니다. 아, 잠시만. 일단 벗기기 전에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체형 백플이네요. 그냥 1080Ti에는 일체형이 아니고 분리형이었잖아요. 양쪽이 일체형입니다. 이거는 여기도 나사가 있네. 이거 뭐예요?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안으로 움푹 파 있거든요. 나사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여기 넘나?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나사 있는 것 같아. 어차피 내가 뭐 AS 받을 것도 아니고 벗깁시다 그냥. 봐봐, 나사 숨겨놨잖아. 여기 나사 숨겨놨잖아. 이 당대 X님 방이 되어가는 건가요? 텐션이 왜 이러죠? 칵칵칵. 아이 감사합니다. 목동골리 아님 천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벗기는 게 최고야. 아, 여기 숨어 있었구나. 마지막 단추. 두꺼운 거 입고 이래서 더 왔지? 얇은 걸로 바꿔줄게. 여기를 아직 안 벗겼네. 벗겼다. 됐다. 다 벗겼다. 벗겼다. 아, 얇다. 1080Ti하고 똑같네? 너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커요. 큰 게 하나 더 달려있어. 아니, 뭐가 묻어있네. 닦아줄게. 아니다. 여기 다 안 닦았다. 다 입혔어요. 타이탄 XP에 다 입혔어요.
그럼 1080Ti와 타이탄 XP의 비교 벤치마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는 전부 QHD 1440p에서 진행되었고 1080Ti와 타이탄 XP 둘 다 순정이 아닌 커스텀 순행을 한 다음에 적당한 수치까지 오버클럭을 하고 벤치마크를 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데이어스 X 벤치마크부터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위부터 평균 하위 10% 하위 1% 프레임 결과입니다. 타이탄 XP가 1080Ti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6에서 7% 정도 높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기대작이었다가 추락해버린 유비소프트의 포아너입니다. 포아너는 하위 1% 프레임이 5% 가량 올랐고 평균 프레임은 8% 가량 증가했습니다. 1080Ti가 평균 144프레임이 안 나왔다면 타이탄 XP는 프로브에서도 144프레임에 근접하게 평균 프레임을 뽑아줍니다. 세 번째 게임은 오픈월드 게임 중에서도 최적화가 정말 잘 되어 있는 GTA5입니다. 하위 1% 프레임은 타이탄 XP에서 9%나 증가했지만 평균 프레임은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프레임이 둘 다 140프레임에 근접하기 때문에 플레이 시에는 큰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네 번째 게임은 AAA급 스토리 게임 중에서도 그래픽이 뛰어났던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입니다. 프레임은 이전 게임들과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5에서 10% 가량 조금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벤치마크를 할 때는 리플레이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장면을 벤치마크 할 수 없어서 3번 벤치마크를 한 다음에 평균값을 뽑았습니다. 오픈월드 게임에 아직까지는 최적화가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소 프레임은 약 4% 정도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약 7% 정도 증가했습니다. 144Hz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게임 플레이 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낮춰서 플레이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직까지는 배틀그라운드 QHD 올 울트라 옵션에서는 어느 그래픽 카드도 144Hz를 정복할 수 없네요. 다이렉트 11호 다중 그래픽 카드 패치가 되던지 슬라이 패치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타이탄 라인업은 게이밍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긴 좀 그렇지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1080Ti의 인기 모델들의 가격은 대략 120만원 정도고 국내에서는 단 한 군데만 취급하는 타이탄 XP의 가격은 165만원입니다. 직구를 하면 더 싸겠지만 국내 구매로 가정한다면 37.5%나 높은 가격에 성능은 5에서 10% 가량밖에 상승하지 않고 게이밍으로 사용한다면 커스텀 순행이 반 필수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타이탄 XP와 1080Ti를 비교해봤는데요. 타이탄을 구매하고 영상을 찍은 건 작년 12월이었는데 지금에야 영상을 올립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0 패치와 각종 최적화 패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프레임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서 벤치마크의 평균적인 프레임은 상당히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는 타이탄 XP가 아닌 타이탄 V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다음 그래픽카드 영상은 타이탄 V 벤치마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